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자, 이번에는 1993년에 태어나신 개우년생 닭띠분들. 오래 기다리셨죠? 자, 제 마음을 조용히 가다듬고 미리 보는 2022년에 대한 오늘 주역 전복주사위로 펼쳐볼 텐데요. 혹시라도 앞에 타이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사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좋다는 말인지 나쁘다는 말인지 긴가민가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주역은 좋다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일반 점사와는 좀 다르게 아주 섬세하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미리 이 점을 보는 이유는 미리 알고 대비하자. 좋다, 나쁘다를 아주 잡스럽게 펼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지혜로 이용을 하고 삶의 철학으로 삼고 있는 이 주역의 힘을 빌려서 한 해를 미리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조심해야 될 것이 나온다면 조심해야 될 지표를 삼아서 앞날의 계획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정통 주역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공부한 주역은 어떤 특별한 어떤 스승님을 모시고 배운 주역은 아니기 때문에 주역에는 그런 게안 나오는데 제대로 배운 거 맞냐라고 이렇게 의견을 날카롭게 주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정통 주역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을 하는 거지 뭐 어디 가서 뭘 배웠으니까 저는 이만큼 잘났어요. 이런 방송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통 명리 방송을 찾아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점사 지금 나왔고요. 자, 이제 종이를 준비해 왔고요. 저는 검은색을 위로 둡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변했고, 윗개가 산, 아랫개가 하늘, 그리고 두 번째 변했고요. 산은 그대로, 그 다음은 불로 변했어요.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괴가 산합이라고 하는 괴로 변한 상황이고, 상반기에서 이렇게 하반기로 2022년도를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한 그 괴의 모습을 듣기 쉬운 말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산천대축이라는 것은 크게 쌓는다라는 뜻이에요. 산 아래에 하늘이 있어서 크게 쌓는다라는 뜻이고, 큰 에너지를 품고 있죠. 상반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기 개발을 굉장히 왕성하게 이뤄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산화비, 불꽃이 아래에 있고, 산은 그대로.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빛나고 여유로운 괴의 형상으로 변하는 부분인데, 이 괴의 변화를 가지고 제가 결론을 낸 괴는 대축집이라고 이름 붙인 괴의 모습이고, 창업하시는 분들, 요즘 청년분들 사업 많이 하시죠? 사업, 창업,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활동. 2022년도에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순조롭고요. 창업도 아주 무난하고요. 그리고 조금 타이밍을 적절하게 기다릴 줄 아신다면 수입 들어오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뭐 대출도 그렇고요. 지금 뭐 중간중간 막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아주 순조롭고 여유롭고 크게 쌓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금전이 흘러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동운도 궁금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이사, 그다음에 이직, 여기 이제 이 이사 부분에는 부동산 운, 부동산 매매 문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연초에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다 하시는 분들 막 서둘러서 막 여기저기 돈 빌리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서두르지 않아도 저절로 해결이 되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다사다난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사도 그렇고 이직도 그렇고 직장을 옮기는 부분,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문서운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그리고 천천히 살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직장인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들, 승진, 그다음에 시험, 그다음에 취직하시는 거. 이 부분에서는 아주 높은 곳이나 아주 뭐 대학을 나는 새로 가야 되겠다. 뭐 정말 일류대를 가겠다. 이런 상황은 아니시잖아요. 나이대 자체가. 승진 아주 좋아요. 승진은 근데 혼자 힘으로 가시는 건 아니고요. 윗분, 상사, 그러니까 사장님 아니면 나를 이제 끌어주고 있는 어떤 부장님, 또뭐 실장님, 본부장님 이런 분들의 추천을 받아요. 이런 분들 추천을 받고 또 끌어주는 이 윗사람의 윗사람 덕이 있어요. 이 윗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입김의 덕으로 승진을 하시게 될 것이고 시험운도 제가 볼 때는 추천서를 받아서 가신다거나 또 나이가 많은 연장자의 도움으로 인해서 운을 좀 탑니다. 사실 이 93년생 분들이 직장도 거의 보면 올해 소개로 들어가시는 부분들이 많고 시험운도 좋은데 운만으로 들어가진 않고요. 당연히 노력이 따라야 되겠지만 운적인 부분은 도움이 아주 절실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결혼은 젊은 분들도 관심이 높으실 텐데 연애, 결혼, 연애 또 이미 결혼을 일찍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부운이 나쁘지 않은가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이제 미혼인 분들 현재 결혼을 아직 못해서 짝을 찾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짝을 만나시게 됩니다. 예, 연애운이 아주 지금 왕성해요. 예, 좋은 인연을 만나시게 되고 결혼도 성사가 되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부부들은 사이가 아주 좋아요. 하트 그려놓을게요. 아주 좋고 또 이제 다섯 번째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이제 소송, 송사죠. 법원에 가신다거나 경찰서에 가신다거나 이 부분에서는 무조건 맞대응하지 마시고 타협, 협의, 그러니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내가 조금 져주는 것이 좋고, 올해는 봉사활동이라든가 기부활동 같은 것들,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베푸셔야 되고, 이건 이제 뻔한 말이 아니고요. 좀 나누어 주셔야 되세요. 이해 자체가 이제 모곤이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개운을 하는 해거든요. 2022년도도 그렇고, 가장 큰 것이 2022년도. 조금 낮은 개운을 하실 수가 있는 게 2023년도에 이 해예요. 이건 60년마다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가 아니기 때문에 봉사하고 기부활동 하시고 하는 것은 2022년도에 좀 몰아서 하시는 것이 좋고, 운적으로. 그래야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건강. 건강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올해는 놀랄만한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시던 대로 건강 관리 잘 하시면 되시고, 2세 계획 가지고 계신 분들, 결혼 이미 하신 분들, 이것도 아주 순조로워요. 그리고, 출장 멀리 가시는 거, 해외로 가시는 거, 이 이동운, 앞에 이사 말고, 잠깐 가는 여행운, 이런 것들도 무난해요. 여행 가시거나 이동하시거나. 큰 운으로 보았을 때도
이제 하반기에는 긴 여행을 가실 수가 있고, 요즘은 또 세계 일주 여행 이런 것도 계획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2022년도 하반기에는 많이 풀릴 걸로 예상이 돼요. 여러분들 많이 돌아다닐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닭띠분들도 막 아주 막 대박의 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동안 열심히 해오신 게 있기 때문에 22년도에 뭐 비자 연장을 해야 된다거나 해당 국가에서, 전 외국에서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반대로 우리나라에 거꾸로 들어오셔가지고 외국 국적을 갖고 계신데 우리나라에 좀더 오래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비자 연장이 될 만한 일들이 이 93년생 분들에게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달의 흐름을 이 주역괴를 기초로 한 주역 타로가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통 주역 아니에요. 완전 정통 주역은 이게 막 산대로 뽑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12장에 2022년 어떤 운이 펼쳐질지 닭띠분들 명리로 풀건 아니라서 그냥 양력 기준으로 1월 달부터 12장을 12월까지 펼칠게요. 다 꺼냈고요. 카메라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뒤집을게요. 혹시 잘안 보이면 한장한장 설명을 할때 카메라 앞으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 캐머맨 앞으로 이렇게 올려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이렇게 지금 나왔고요. 자,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이제 설명할게요. 자, 이제 1월달 이제 펼쳐봤는데요. 1월에 제가 꺼내든 괘는 바로 뇌산 속가라고 하는 천둥번개가 위에 있고 아래에는 운이 잠깐 머무르는 산이 표시된 괘가 나왔어요. 양력 1월달에는 아직까지는 사람에게 새해의 기운이 넘어오지 못한 조금 이른 달입니다. 자잘한 일들은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질 거예요. 무조건 1년 내내가 좋은 게 아니고, 근데 이제 크게 어떤 1월 달부터 큰 프로젝트를 펼치셔야 되는 분들, 또 크게 뭔가 이제 변화를 꾀하시는 분들은 많은 방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속가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라던가 이 행위 자체가 액션이 좀 지나치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는 많은데, 주변 사람들 간의 그 오고 가는 대화들도 시원하게 나한테 필요한 일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소모들이 많이 들어요. 누군가가 좋은 것을 권했는데 혹해서 그 일에 손을 댔다거나 아니면 아직 그걸 하려면 멀었는데 그 사람이 아 이거 무조건 해야 돼라고 이제 나의 판단력을 좀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1월 달에는 너무 큰 것은 이동하거나 움직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들도 참고는 하시되 그것들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어요. 또 인간관계에서는 약간의 의심이 드는, 잘 사귀고 있는 분들끼리 의심이 든다거나 아니면 직장 동료들 간에 어떤 신경전이 좀 벌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촉이 좋은 닭띠이기 때문에 더 그런 대인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은 신경전이 좀 예상이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들을 수 있는 얘기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명리적으로는 양력 2월달 괘를 지금 이제 들었는데, 사람에게 띠가 넘어오는 달입니다. 중건천이라고 하는 이 괘가 나왔거든요. 이건 위아래가 모두 다 하늘이에요. 하늘이고, 하시는 일에서는 방해가 없어요. 그래서 2월달에 모든 것을 새로 출발할 수 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고, 다 좋은데, 내 뜻에 이제 동조해주는 동업자도 만날 수가 있고, 외로웠던 분들은 어떤 팀을 이룰 수 있거든요. 어떤 소규모 커뮤니티를 형성하거나, 외로웠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친구가 생기는 흐름이에요. 친구뿐만 아니죠. 뭐, 직장에서도 외로웠던 분들은 내 동료가 생기고, 이것저것 근데 오히려 더 잘, 너무 잘 풀려가지고,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이 직장을 가야 될까? 아니면 내가 여기 계속 남을 것인가? 이런 이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런 이제 좀 갈팡질팡하는 상황이 있어요.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그렇다고 지금 쥐고 있는 것도 놓치면은 또 손해가 될것 같고 그래서 여기저기 물으러 많이 다니시긴 하겠지만 2월달에는 결국은 큰 결정은 못 내리고 이달 자체를 지나가신다라고 볼 수가 있고 스트레스를 그래서 받으시기 때문에 이게 필요는 스트레스거든요. 사실은 그냥 하시던 걸 계속 하시면 되는데 괜히 이제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소화불량 같은 게좀올수 있어요. 신경 쓰셔가지고 이제 6월 달에는 그냥 하시던 거 계속 하시라. 그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이제 3월 달에는 풍택중부라고 하는 개가 났어요.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태근 호수라는 이제 모양새는 모양새인데 모여서 이제 기쁠 만한 보람이 있고 결과가 생긴다라고 하는 뜻이 이 괘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부라는 것은 본인의 목소리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1, 2, 3월 달까지 이 3월 달에도 봄이 이제 완연하게 들어와서 이 괘의 의미들을 하거든. 꾸준하게 성실한 자세를 유지하시라는 뜻이에요. 왕성하기 때문에 운 자체가 기회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회사에서도 본인의 뜻을 펼치고 또 그만큼 인정을 또 받게 돼요. 그러니까 승진운도 이때 들어와 있거든요. 승진하시는 분도 계세요. 3월 달에. 인사발령이 나서 더 좋은 곳으로 가시게 되는 발표를 받을 수가 있고 마음이 잘 맞는 분들과 협력을 하시게 되고 실제로 그 조직으로 내가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결정이 나는 거죠. 3월 달에 더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는 그리고 더 훌륭한 사람들을 구해서 내가 성심성의껏 그 사람들과 협력 관계를 이루고 또 만사도 모든 것이 다 여유롭고 아주 잘 진행이 되는 흐름입니다. 혹시 힘이 좀 붙이거나 한계가 느껴지는 어떤 그 일적인 처리 사항이 벌어지거나 사업 수완이 힘들다 그러시면은 본인보다 반드시 연장자를 찾아가서 의논을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4월달 보겠습니다. 자, 4월은 화래서합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습니다. 이 서합괘는요. 화는 불, 그리고 래는 천둥번개가 올라오는 부분이고 용으로 지금 그림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상반기에 첫 번째로 들어와요. 딱딱딱딱한 게 입으로 씹어서 나의 단점을 고치는 결국은 부정한 입을 다무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큰 일을 벌이시기에는 4월달도 좋아요. 근데 확실하게 하셔야 되시고 미적미적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1, 2, 3월 달에는 좀 살펴보시고 늦게 처리하시고 이런 건 용서가 되는데 4월 달은 용서가 안 돼요. 빨리빨리 처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한 만큼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피드백, 빠른 반응들이 들어옵니다. 이제 직장에서는 경쟁 관계가 되는 사람을 실제 만날 수가 있어요. 경쟁 관계가 될 만한 딱 진짜 단점까지 나까지 닮은 사람, 히스테릭한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본인이 정말 이거는 못한다. 대인관계에서 표정을 못 숨긴다 하시는데 상대방 상사도 나랑 똑같은 사람. 그래서 아주 곤혹스러워서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또 고민이 깊어질 수 있어요. 근데 4월 달에는 그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 못하면 상대방에게도 용서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이런 부분 나한테서 넘어갈 수 있겠다 싶으면 그 사람 것도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그 사람 비방을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단점도 내 단점만큼 똑같기 때문에, 무게가 똑같기 때문에, 절대로 비방을 하시거나 지나치게 그 부분을 캐시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 무조건 돌아옵니다. 자, 이제 5월달 보겠습니다. 어쨌든, 음식 드시는 거 이제 4월달 좀 조심하시고요. 용이 떴기 때문에, 드시는 거, 마시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5월달 보겠습니다. 5월은 행사가 참 많은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리 4월달부터 준비를 하실 텐데,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이제 종교 행사 같은 것도 종교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고, 이 천내무망괘가 나온 걸 보면은, 뭐, 시험을 준비를 하셨다거나, 이직을 하기 위해서 상당 기간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천둥이 아래에서 울리고 올라오는 부분이고, 곧 이제 내가 바라고 있는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준비하신 건 알아요. 그동안 5월에 어떤 결실을 보기 위해서 6월달, 5월달 상반기에 뭔가를 내가 버리기 위해서 꾸준하게 해오신 건 알겠지만 지금 뭔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이 무만개는 아직까지는 비가 내리기 직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문제점도 지금 발견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불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필요 없는 인연들도 좀 정리를 하시고, 또 너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말 나에게 맞는 인맥은 무엇인지, 정말 내 사람들, 내 것이 무엇인가,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괜히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시고, 엄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빠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구가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그 직장 그만두면 안 돼. 뭐, 거기가 지금 연봉이 얼만데, 무조건 그만두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부추긴다 하더라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5월 달에는 돈을 바라보시기보다는 명예를 바라보시고, 또 너무 사람들의 어떤 명예 욕구, 어떻게 보이느냐, 체면, 이런 것들을 버리시고, 내 안의 목소리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실속이 있는 달입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마지막 달, 6월 달 보겠습니다. 이 6월 달에는 택지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윗개는 이제 호수가 쫄쫄쫄쫄 흘러들어오고, 밑에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땅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괴입니다. 그동안 원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 6월 달에 드디어 조용히 얻게 되십니다. 그 목표를. 드디어 물이 모이듯이 운이 왕성해지고 나에게 올 돈이나 혜택이나 위치, 포지션, 그리고 아주 훌륭한 학과 성적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때도 한번 또 승진이 있네요. 직장인분들 같은 제가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그 승진운이 6월 달에도 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승진을 발표를 조직마다 다르시니까 승진이 결정이 되시거나 아니면 승진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제 왕성하니까 운 자체가 장사하시는 분들도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6월 달에 성적도 많이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6월 달참 좋고요. 건강은 과로만 안 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7월 달 볼게요. 7월은 휴가가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휴가 이제 갔다 오시는 그 이유가 7월 자체가 이제 12달의 운적인 흐름에서 많이 각띠별로 다 잠깐 쉬어가는 의미가 커요. 양의 운동을 마무리 짓고 음의 운동을 시작하는 명리적인 의미도 있죠. 그게 이제 7월 중순 넘어가서부터요. 7월 한 19일쯤 되면은 그때보다 가을 기운이 조금씩 들어오거든요. 명리로 보던 뭘 보던 이제 방법만 다른 거지. 그러면 7월 달에도 보면 이제 드디어 엑셀을 받는 거예요. 자동차를 탔다고 생각하시면. 새로운 계획을 실천하실 수가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가게를 창업을 하시거나, 가게 건물을 세우거나, 아니면 이제 더 하나를 더 만들어서 내가 간판을 하나 더 다는 거죠. 처음에 이 7월 달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결실이. 근데 점점점점 이 이후부터 정말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승진운이 6월 달에만 있는 게 아니고 7월 달에도 또 있어요. 7월 달에도 좋은 소식이 들어오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운 폭이 크지 않거든요. 정말 좋고 소소하게 이제 금융 투자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주식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라던가 어떤 코인이라던가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재미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월 달도 한번 볼까요? 아, 자, 7월 달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월은 이 상반기에 이어서 굉장히 운 흐름 자체가 좋게 올라왔기 때문에 올챙이 시절을 잘 기억을 못해서 사람들에게 말실수 같은 거할수 있거든요. 상처 주는 거. 요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8월 다시 돌아왔습니다. 8월 볼게요. 8월은 택천쾌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택은 아까 보셨던 호수고, 천은 하늘이에요. 무시무시한 할아버지가 지금 노려보고 있죠. 이 괴 카드는. 카드마다 그림은 다릅니다. 전 그림을 안 보고 괴의 모양을 보니까. 뭔가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갑자기 8월 달에 들어왔어요. 승진은 했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가? 혹은 발령을 받았는데 옮겨가야 하는가?
또 상반기였던 발령이 하반기로 미뤄졌는데 8월에 그런 일적인 제안을 받은 거죠. 아, 가기 싫었던 거리가 상당히 먼 지사로 가시게 돼가지고 거기 가시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 뭐 집도 새로 구해야 되겠지만 이동하는데 돈도 들고 또 좋았던 사람들과 떨어져야 하는 무작정 그냥 그 의견대로 따르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복잡해요. 복잡해서 회사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아 이거 그만둘까? 나 거기 가기 싫은데 이렇게 또 갈등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미루지 마시고 잘 생각하시고 윗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셔도 되고 주변에 좀 기댈 만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달 8월 달 조심해야 될건 그거예요. 내 사인이 들어가거나 내 도장이 찍히는 내 개인정보 들어가는 모든 서류들, 문서, 금융, 거래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인터넷 뱅킹 송금하실 때에도 내가 승인하지 않은 거래가 있지는 않은지 내가 어떤 개인정보 들어간 서류를 어떤 기관에 제출을 했는데 그게 남에게 도용되지 않는지 이런 것도 잘 살펴보셔야 되세요. 8월 달에는. 사기에 잘 걸릴 수 있습니다. 사기. 문서와 관련돼. 이제 9월 달 보겠습니다. 9월은 지풍승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지는 이제 불리한 것도 받아들이는 땅이고요. 이해를 해야 되는. 풍은 큰 바람이 불어 올라 들어오는 괴입니다. 9월은 가을이 좀더 깊어지잖아요. 그만큼 에너지가 점점 증가해서 들어오는 매출이나 기회들이 더 많아지고 기존의 연인과 지금 어떤 그 애정관계가 시작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사이가 좋아지고 자잘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큰 것을 이뤄가는 달이라서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할수록 좋아요. 이번 달에는. 그러니까 새롭게 어떤 인연을 만나기보다는 기존에 알고 지냈던 연인이나 알고 지냈던 직장 사람들과 더 돈독해지고 더 실력 향상을 쌓아 올라가는 승말 그대로 올라가고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하는 상황입니다. 자기 개발에 굉장히 열심히 충실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이제 가을의 마지막 달 10월 달 보겠습니다. 풍화가인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요. 내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야 한다는 괴예요. 풍은 바람이 불어 들어 올라오는 거고 화는 나의 운이 지금 밑에서부터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보다는 기존의 일을 타이트하게 관리하시고 살펴보셔야 되는 달이고, 의식주 금전 부분은 굉장히 풍족해요. 또, 이번에 또 식이질투하는 사람이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풍화가인 괴가 나왔다고 그러면 이번 달에는, 10월 달에는 경쟁자, 또 괜히 나잘 되는 것도 배아파하는 사람 생길 수 있어서 속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자잘한 방해 작업들이 또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기라든가 몸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시고, 주변에서 본인의 일에 대한 사소한 또 모니터링이 심해지거든요. 간섭도 많이 들어오고, 그건 모두 본인이 잘 돼서 그래요. 잘 돼서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일 버리지 마시고, 실속 있게 자기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 달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누구랑 동업을 예전에 계획이 없었는데 갑작스게 동업하자 그래서 그 동업을 오케이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좀 지켜보셔야 되시고 섣불리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동업은 10월 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달이 10월 달에 갑자기 동업하자 들어오면 조금 미루셔야 돼요. 미루시고 하나 생각 좀 해볼게. 나 지금 좀 여유롭지 않은데 지금 당장 해야 돼.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이러면서 물리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11월 달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이게 풍내익이 나왔습니다. 풍은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거고, 래는 천둥번개가 올라오는 건데, 이익할 때 내가 이득을 보는 그 글자가 바로 풍내익이 익자예요. 카드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11월은 입동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괴 자체가 굉장히 좋은 달이고, 또 이제 가을이 끝났기 때문에, 거두어서 내가 받기만 하면 되거든요. 드디어 바닥까지 물이 흘러간 상황이고 적극적으로 그런데 움직이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11월 달 포인트는 앞뒤가 같아야 되고 계획과 말이 같아야 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오면 그것을 또탁 잡아챌 수가 있는데 편법을 부리시거나
어떤 일을 이제 정도껏 정도로 하지 않으시고 바른 방법을 하지 않고 매뉴얼에서 벗어난 편법이나 대안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시게 되면은 손해가 일어납니다. 11월 달에는. 그냥 원래 해야 되는 부분으로 계속 가셔야 되는. 그래야 이득에서는 손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뜻밖의 기회도 들어오지만은, 돈이 될 만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요. 선물을 받게 되거나 식사 대접을 받게 되시고, 그리고 이제 받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람, 나한테 사람이 찾아오고, 연락이 많이 들어오고, 인기가 높아져요. 자, 이제 12월 달 보겠습니다. 12월은, 열두장중에서 이제 잠시 머무는 소강 상태가 들어왔어요. 이게 간이산이라고 하는 개고요. 산이 두 개가 지금 보면 포개어져 있는 상태예요. 잠깐 멈추는 거죠. 잠깐 멈추는 거고, 12월은 행사가 많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의외로 11월에서 너무 풍족하셨기 때문에 12월에는 11월에 써셨던 카드값을 메우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자산에서는 아주 괜찮습니다. 뭐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거나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주식 투자를 하신다거나 이런 데서는 계속 수입이 발생이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를 하지 마시고 12월은 딱 하나만 집중하시는 게 에너지 소모가 적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기존 사람들과 친목을 다지시는 것이 훨씬 편안하시고, 예술활동 하시면서 본인의 스트레스를 푸시는 것이 건강관리에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12달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건강관리를 가장 잘 하셔야 되는 달은 12월이에요. 오히려.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12장의 카드로 간소하게나마 한번 살펴봤고,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2022년도 아주 풍요로운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독일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